예전에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요. TV도 안 나와. 우리가 그런 분 언제 보고서 TV에서는 한번 보재. 근데 예전에 해외 다 그분이 시찰을 갔다가 인천공항에 딱 내리시면서 나는 다 아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다 자신있게 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. 다 이렇게. 근데 그분이 나오는 모습 보고 야 돈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구나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옵니다. 딸하고 아들이 구축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나와. 이렇게. 야 얼마나 불쌍해. 응? 돈이 뭔 필요가 있어 진짜로. 그분은 박수도 못 쳐. 야 이래가지고 뭔 박수를 쳐봤어 진짜. 그리고 범죄자들 있잖아. 뭐 살인, 강도, 강간. 요런 나쁜 짓 거리 흐는 새끼들도 정부에서 박수를 못 치게 수갑을 치워버리잖아. 어떻게 쳐? 때려 죽여도 박수 못 쳐. TV 나면 이렇게 수갑을 치워줘. 요렇게. 때려 죽여도 박수 못 쳐요. 오늘 오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. 솔직히 아파서 골골 흐시는 분들이 있어.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신 한 3년 동안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네. 결국은 6개월 이제 요양병원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, 우리 어머님처럼 그런 분들하고 저쪽에 산에서 무덤에 누워있는 분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. 사람은 날 때 순서는 없어도 갈 때, 날 때 순서는 있어도 갈 때 순서는 없습니다. 오늘 오신 분들 저 먼 곳으로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. 가실 때는 주무시듯이 자듯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기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차려 경례. 오늘 때 이제 박수 안 치시는 분은 150살까지 살기는 사는데 며느리 그녀한테 이제 맞아가면서 삽니다. 이제 박수 안 치면 자 들어갑니다. 노래는 춤추면서 노래 뭐다구요 노래 I'm not.